이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기 직전에 유저 테스트만 남았구먼. 그런데 왜 뭔가 아쉬운 거지? 저희는 배틀그라운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감이 느껴질 만큼 생생한 재미, 고로 테스트부터 게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유행인! 뭐야? 배그징어 게임? 어디 보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테스터로 참여하라고? 기존의 모바일 FPS 형식을 모두 깨뜨려버리는 새로운 아이템과 시스템, 그리고 거의 PC급의 그래픽 퀄리티를 탑재함으로써 회사 종영을 걸고 만든 거라고? 참 귀찮게 누가 이런 걸 참여한다고. 응? 보상도 있네? 어디 꼴라 몇 푼 주는지. 드디어 우리 스쿼드를 포함해서 세 팀만 남다니. 하지만 팀원 4명 중에 2명은 이미 죽은 상황. 그마저도 하필 저 띨띨이랑 존버 중이라니. 에 메론빵. 아. 그래도 한때 모바일 FPS 3년차 고인물인 내 앞에선 새로운 시즌의 공략도 식은 조먹기. 뭐야, 배그에 저런 것도 있어? 드론? 원격 조종 공격을 하라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보급품을 판매하는 드론이랍니드론. 로켓 배송 개꼬리 드론. 이게 그 뉴스테이트의 새로운 시스템인가? 마침 회복력도 떨어졌는데 잘 됐다. 그럼 구급상자랑 탄약을 좀 보충. 이용한도 초과 감사합니다론. 에이 많다 메론빵. 야이 젠장, 이 녀석 때문에 이상한 초록색 플레어건 하나만 건졌잖아. 그나저나 기존 모바일 게임들과 확실히 다르군. 배경도 미래 도시인 건가? 엄청 새로. 어디 숨었나 했더니 생쥐 마냥 다 여기 숨어 있었군. 젠장, 4대 2라니. 게다가 양까지 잡혔어. 이대로 죽는 건가? 맛없다 메론빵. 이걸 대비해서 수류탄을 구매해 놓은 거였다니. 이 녀석 보통 놈이 아니잖아. 헤헤, 어디서 게임도 못하고 덩치만 큰 게 좀생이 마냥 다구를래? 집에 가서 헬스나 하지? 여기 와서 근손실이나 당하고 가겠구만. 키키키. 좋아, 뜰뜰씨 저 근육 덩어리를 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팀도. 네? 그나저나 이번 시스템 중에 죽어가는 적군을 팀원이 최대 4명이 될 때까지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찰진 시스템이군요. 못난이 핫도그. 참자. 그래, 마지막 팀 와서 처리하고 상금만 후딱 타서 나가는 거야. 남은 총 인원은 6명. 우리 팀의 생존자는 3명이니 상대 팀도 3명. 그렇다면 3대3 싸움이건. 해볼만해. 자 그럼 얼른 녀석들의 판들반들한 모가지. 잉? 어리버리한 녀석 빼곤 다 스나로 따버렸다. 너희 팀은 이제 끝이야. 상금은 우리 거다. 이럴 수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젠장. 어떤 발악을 하나 궁금해서 보고 있었더니 지금 아이템 보급을 받으려고 플레어건을 쏜 거야? 초록빛이라 이쁘긴 하더만 우리가 물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건가? 역시 어리버리한 얼굴값을 하는군. 드론 상점, 조건을 팀으로 영입하는 시스템. 기존 배구와는 정말 색다른 시스템이야. 그게 뭐 어쨌단 거지? 그렇다고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보급을 받기 위해 쏜 플레어건이 맞아. 하지만 내가 보급받는 건 물자가 아닌 팀원이다. 뭐? 드디어 우승이야. 수억 원을 진짜로 얻다니. 이제 난
부자야! 고마워 딜띠라! 내 덕분에! 어? 딜띠라? 우리 수학원을 벌었다니까? 왜 그런 표정을... 응? 조건을 아군으로 포섭했습니다. 조건을 아군으로 포섭했... 조건을 아군으로 포섭했습니다. 드디어! 이 테스트에 우승팀이 결정됐군! 배그뉴 시즌 뉴스테이트의 유저 테스트! 배그징어 게임의 승리자는 김태태 씨와 일순 이순 선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똑같네.